디퍼 인사이드, 오늘은 황재현 전남 생물산업진흥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 생물산업, 저도 좀 생소한데요. 모르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이 생물산업이 어떤 산업을 말하는지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생물산업 또는 바이오산업이라고도 하는데요. 사실 한마디로 생물산업을 정의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네. 학술적인 정의는 아니지만 네.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린다면 이렇게 농수산물 같은 생물 자원을 단순 가공하거나 혹은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해서 고기능 식품이나 화장품, 의약품과 같은 고부가치 제품을 제조하는 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체적인 예를 좀 드리면 건강기능식품이라든가 네. 발효식품, 그다음에 식품 첨가물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식품 산업, 그리고 백신이나 세포 치료제, 면역 치료제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의약 산업, 그리고 바이오 화장품이라든가 생활 환경 제품을 생산하는 생물 화학 산업, 그리고 미생물을 활용한 친환경 농자재를 생산하는 생물 환경 산업 같은 것을 포함하는 네. 대단히 넓은 분야의 산업을 지칭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이렇게 넓은 분야의 산업을 포함하는 만큼 이 전남 생물산업진흥원 산하 연구기관이 이 전남 여러 군데 있는 것 같던데요. 네. 네.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소개해 주신다면요. 네. 저희 생물산업진흥원은 생물산업에 관한 연구 역량 강화와 기술력 향상을 통해서 생물산업 관련 기업을 지원하는 것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2년도에 전라남도의 출행기관 하나로 설립된 바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는 6개 지자체에 6개 센터가 설립되어 있어서 소재지하고 핵심 기능 위주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는 게 좋을 네. 것 같습니다. 네네. 먼저 나주시에는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산 자원을 활용해서 건강기능성 식품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식품산업연구센터가 구축돼서 운영되고 있고요. 네. 나주시에는 백신 등 생물의약품 개발과 시제품 생산에 특화된 생물의약연구센터가 구축돼서 있습니다. 장성군에는 나노기술을 이용해서 생물자원으로부터 화장품 소재 등을 개발하는 나노바이오연구센터가 구축되어 있고요. 장흥군에는 생물자원에 숨겨진 생리활성 기능을 규명해서 사업화하는 천연자원연구센터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완도군에는 수산식품개발과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해양바이오연구센터가 위치해 있고, 곡성군에는 친환경 농업에 필요한 미생물이나 곤충제품을 개발하는 생물방제연구센터가 구축돼 있어서 네. 지역 내 생물산업 관련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전남 생물산업진흥원에서는 구체적으로 조금 더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는지 설명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남 생물산업진흥원이 하는 일을 크게 보면 기업 지원과 연구개발 활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남 생물산업진흥원은 180여 명의 고급 인력과 네. 2000여 대의 연구장비와 생산 설비, 그리고 입주 공간을 활용해서 기업 지원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고 네.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좀 유형별로 보면 센터가 가지고 입주 공간에 지역의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을 입주시켜서 네. 장비 활용이나 공동 연구개발 그리고 기술 컨설팅을 지원하는 그런 입주기업 지원 서비스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중소기업이 갖추기 힘든 연구 분석 장비라든가 제품 생산 장비를 구축해서 저렴한 가격에 지역기업이 활용하도록 하는 장비 활용 지원 사업. 그 외에도 구직자를 위한 전문 기술 교육 그리고 취업에 연계 활동을 시킨다든가 그다음에 재직자를 위한 전문 기술 교육 그리고 농업인을 위한 전문 생산 기술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이 생물산업진흥원 내에는 식품 시험 검사 기관으로서 이렇게 자격을 인증을 받은 기관과 농산물 안전성 검사 기관으로서 이렇게 인증을 받은 기관들이 있어서 이
각종 시험이나 분석 그리고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난달 30일에 이 전남에서 최초로 그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 해외 민간 비즈니스 센터를 이렇게 개소했다고 들었는데 네. 어떤 배경에서 이렇게 이루어진 건가요? 이 사업을 우선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현지에 이미 기반을 다진 지역 내 기업이 어떤 일종의 선도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기업이 가지고 있는 시설과 네트워크 그리고 노하우를 민간 비즈니스 센터에 제공하고 그 나라에 진출하고자 하는 지역 내 기업들이 공유하는 형태의 사업 모델입니다. 네. 그동안에는 시행해보지 않은 새로운 사업 방식인데 구체적으로 보면 지역 기업이 수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반 절차나 서비스 등을 이미 진출한 선도 기업의 도움을 받아서 공동으로 수행하면 시장 개척과 수출을 위한 업무 역량이 크게 강화되고 비용 면에서도 효율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해외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이 사업 형태를 보면 기업들이 해외 전시회 참가를 지원한다든가 그리고 해외 바이어를 초청해서 상담회를 개최하는 등 개별 기업 단위로 이렇게 기업 지원을 해왔는데 네네. 성과가 썩 이렇게 높게 나타나지 않아서 이번에는 이런 방식을 한번 채택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앞으로는 그러면 이런 방법을 통해서 어떤 성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성과는 그리고 가시적인 성과는 지역 기업의 수출이 금방 이렇게 대폭 증가하는 것일 텐데요. 네. 그러한 성과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 좋은 성과를 내려면 이미 만들어낸 이 민간 비즈니스 센터의 구성원들인 선도 기업과 지역 내 기업들이 먼저 필요한 건 상호 신뢰를 네. 바탕으로 어떤 지속적인 협의체가 운영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이번 행사에 참여한 기업들이 협동조합과 같은 협체를 구성기로 합의했고 또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역할 분담을 해서 더욱 발전된 형태로 진행하기를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네. 또 이러한 지역 간 상생 모델이 좋은 성과를 낸다면 그 외의 나라에서도 이렇게 민간 비즈니스 센터가 자발적인 형태로 새로 생기고 수출이 증대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앞으로의 운영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 생물산업 관련 전남의 생물산업 관련 기업들을 살펴보면 아직도 10인 미만의 중소기업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네. 생산성이 낮고 부가가치가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전남 생물산업의 어떤 역량과 강점을 최대한 살리되 최근 경제와 사회 전 분야로 확산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요소 기술을 적극 도입해서 전남의 생물산업을 고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특히 전남에서는 바이오 식품 산업이라든가 첨단 바이오 의약 산업, 바이오 활성 소재 산업 등을 집중 육성키로 결정하고 투자 유치와 창업 지원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내 삶이 바뀌는 전남 행복시대 기호연에 적극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황지현 전남 생물산업진흥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